진공 용기 속 풍선. 준비물, 진공 압축 용기, 피스톤 막대, 작게 분 풍선, 초코파이. 진공 압축 용기 뚜껑을 열어 작게 분 풍선을 넣고 뚜껑을 닫아 피스톤 막대기를 이용해서 펌프질을 해줍니다. 풍선의 크기가 처음과 달리 어떻게 변하였나요? 풍선이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스톤 막대를 빼고 진공 용기 버튼을 열어 내부로 공기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풍선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풍선 대신 초코파이를 넣어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 압축 용기 안에 초코파이를 봉지째로 넣고 뚜껑을 닫아 피스톤 막대를 이용해서 펌프질을 해줍니다. 초코파이 봉지가 어떻게 변하였나요? 초코파이 봉지가 부풀어 오르다가 터졌습니다. 다음은 봉지를 빼고 용기 안에 초코파이를 넣어 뚜껑을 닫아 관찰해 보겠습니다. 초코파이가 부풀어 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작용하는 압력이 변할 때 분자들이 용기 벽에 충돌함으로써 생기는 기체의 압력과 외부에서 작용하는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거나 늘어납니다. 진공 압축 용기의 피스톤을 잡아당기면 안쪽에 공기가 빠져나와 안쪽에 압력이 낮아지며 피스톤을 떼어내고 용기의 뚜껑이 있는 단추를 열면 다시 공기가 들어가서 압력이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진공 압축 용기 안에 압력이 변하면서 안쪽에 넣은 물질의 부피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